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시험 보느라고요. 자, 지금 이번에 제가 이제 시험지가 딱 올라오자마자 바로 작업을 들어가서 해설을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사탐은 시험지가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당일날에 저는 올리려고 열심히 찍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여튼, 제가 아주 빠르게, 가장 빠르게 지금 해설을 이제 찍고 있고, 총평도 찍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이 시간에는 총평과 그리고, 주요문항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걸 찍는 시점이 한 10시 조금 안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뭔가 자료를 올려도 특히 학평 같은 경우는 뭐 등급 컷이나 아니면 뭐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가 올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뭔가 이렇게 특컷이 나올 거다라던가 어떤 게 제일 어려웠다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시험 본 친구들이 또 저한테 연락을 준 것도 있고 그리고 분석해서 전반적인 평가, 주요문항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시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면 될지 이런 걸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동아시아사부터 한번 주요 문항 분석 가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번 동아시아사 시험은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신유형 문제는 없어요. 이번 동아시아 시험에서. 자, 그냥 꾸준한 연도의 중요성. 연도 문제가 꾸준히, 그러니까 늘 나오던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료 분석은, 사실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원래 자료 분석하는 능력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계속해서 자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문항을 제공하고 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험 문제가 신유형 문제가 없었다곤 하지만 어쨌든 고3 현역 친구들의 경우에 아주 공부가 덜돼 있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게 쉬운 시험이었어요. 신유형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예년 시험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고3 친구들의 경우는 이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새롭게 알고 있는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거 수능까지 잘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이 총평과 문제 분석하면서 제가 이런 문제는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라고 말한 거는요. 이게 반복되는 것이구나라고 인식하시면서 자꾸 앞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우선 이번 문제 중에서 8번 문제가 조금 자료 분석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문제는요. 일단 요동에 걸친다고 했고요. 땅이 요동에 걸친다. 그 다음에 전체 연 지역의 수십군의 은과는 큰 세력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연이라고 한 나라가 옛날 전국 칠흥의 진연한 위조 제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이란 지역이 원래 요동에 있는 땅인 지역 국가였는데 요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기 느껴졌던 거는 자, 동으로 고려의 조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 이 요나라는 우리 강감찬이 무찔러가지고 당연히 우리 고려가 안 바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고려가 조공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 나라한테. 자, 그리고 또 서쪽으로 이원호를 신하로 삼았다. 이원호가 서하를 세운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하를 지금 신하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하랑 군신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5대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5대 10국을 말하는 거죠. 5대 10국. 자, 5대 10국 시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자, 100여 년간 중원에서, 대항하면서 날로 번창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옛날 부귀와 같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힌트는 많았지만, 알아보는 힌트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이원호, 즉 서하 사람인데 서하랑 군신관계구나라는 거 하나가 힌트였을 거고, 고려가 조공을 바쳤다고 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쌤은 수업 시간에 일부러 조공 책봉 관계 해주면서 킬링 리허설 하고, 원래 개념 시간에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파이널 모고에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원래 고려가 이 요나라한테 싸워서 이긴 건 맞아요. 강감찬이 이긴 건 맞는데, 그래도 어쨌든 요 나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공책봉 관계에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맞거든요? 요걸 인식하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어쨌든 이 나라가 요기 때문에, 정답은 요게 되는 거죠. 만리장성 이남에 뭐가 있어요? 여는 16주가 있잖아요. 그거를 차지하였다. 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 문항 분석 시간이니까 다 깊이는 안 갈게요.
자, 그리고 10번도 이게 애매한 문제였어요. 딱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이 마닐라 지역을 마닐라는 요쪽이고 지금 말레이 반도의 아래쪽에 이쪽 차지했구나. 그다음 여기서 지금 광저우랑 근처에 있는 마카오를 차지했네. 아, 포르투갈 맞구나. 포르투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고 선택지를 봤는데 포르투갈이 딱 눈에 띄질 않는 거예요. 맥카트니 영국 데지마라고 하니까 아 이거는 네덜란드인가 보다 그랬겠죠? 그 다음에 1차 세계공조약 프랑스 페리암대 강압 미국 이카풀고 바닐라 연결하는 거는 에스파냐 그럼 포르투갈이 없네? 해서 이러면서 아마도 5번을 찍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 정답은 이거였어요. 자 에도막부가 데지마를 세웠던 이유는 아 여기는 네덜란드 애들만 와 라고 한 것도 있었지만 원래 왔던 포르투갈 애들 보고 너네 오지 마 라고 포르투갈을 막기 위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인 거예요. 자, 만약에 포르투갈이 선택지가 아예 명확하게 뭐가 나왔다. 뭐 이제 왜구를 격퇴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마카오를 점령했습니다. 이런 말 나오면 그거는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고 나머지가 다 포르투갈이 아닌 나라이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계속해서 스킬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자 가장 답이 되는 게 답이다. 그죠? 1번이 1등 답을 골라야 돼. 1등 답. 요건 에스파냐잖아요. 이건 1등이 아니에요. 1등 답은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약간 허를 찌르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 이번 시험은 난이도에 비해서 생각보다 컷이 낮은 시험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74번도 마찬가지. 자 이게 북벌이라고 하는 걸 다 알려줬어요. 근데 북벌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가 1926년부터 28년에 걸친 거였는데 28년에 걸친 요 사건이 있던 이 시기 동안 있던 일을 물어보는 거였던 거예요. 신간의 조직이 1927이고요. 자 다음에 국제명탈퇴는 1933이니까 안 되고요. 1차 합작 성사기 1924예요. 그리고 산둥반도 침략은 국공합작을 통해서 북벌을 하고 있을 때 북벌을 지금 국민혁명군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국민혁명군이 북벌하던 그 시기에 이거에 맞서는 군벌 자 군벌과 일본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일본 군대가 산둥을 침략해서 이 국민혁명군에 저항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건 북벌군이라고 해도 되겠죠? 북벌군 이렇게 그래서 자 군벌과 일본이 힘을 합쳤고 이 북벌군에 즉 국민혁명군에 저항해서 일본이 산둥을 침략해서 이들을 도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 답이 기역과 디귿해서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연도를 파악하는 것과 일본이 산둥반도를 침략을 해서 군벌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였고 꾸준히 연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동아시안 사람들은 이런 거 한국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한국사는 그냥 얻어 걸렸겠지. 한국사는 쉽게 풀 수 있었겠지? 자, 18번에서도 이분들도 역시 연도였어요. 이와쿠라 사절단이에요. 1871년에 가서 73에 왔어요. 그럼 그때 요 시기에 이 시기에 있는 모습으로 오른 거니까 자 상하이 신보 1872 요코하마에서 기차 1872잖아요. 그럼 정답이 4번이거든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 버렸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자 인천에서 교육을 한다. 인천에서 교육한다고 했는데 자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요건 가능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경사대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경사대학당은 청일전쟁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니까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19번 가나사이식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볼게요. 미국과의 조약 개정을 둘러싸고 자 지금 뭔가 미국이랑 조약 개정을 하고 있대요. 일본 정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사회당은 미국 대통령의 방문 연기를 요구하며 참의원회의 불참을 선언하였고 민주사회당도 일부 사회당이 주장하는 기식상 퇴진, 국회예산 공동투쟁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일어난 한국의 민주혁명, 지난달에 일어났던 한국의 민주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대학 교수단도 일본 대학 교수단도 걸겠다 그랬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미국과 제약 교정 계약을 미국과의 조약을 개정했다고 했는데 조약 개정을 우리가 일본이랑 미국이 한 것을 개정했다고 아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인 신안보조약이에요. 자, 신안보조약 언제 나왔죠? 신안보조약 선생님 이거 내가 한 3년 전부터 이 평가 나올 때부터 맞춰가지고 적중해가지고 난리 났던 그 부분이잖아. 아무도 안 가르칠 때 나만 가르쳤다고. 자, 이거는 자 신안보조약은요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하는 거예요. 자, 1960년에 나온 건데 이것만 보고 알 수 없을까 봐서 힌트를 더 준 거예요. 여기서 지난달 한국의 민주화운동 때 대학 교수단들이 시국선언을 한 거. 자, 한국에서 시국선언이 대학 교수에서 나온 것이 뭐냐? 이게 4.19거든, 4.19. 1960년 4.19. 아, 지금 이건 시기가 60년이야 라고 좀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해가 아니고 지난 달이니까, 달. 그쵸? 그럼 지금은 60년 5월쯤 되겠네요. 그쵸? 그럼 밑에 두 번째, 나. 대학 교수들이 조약의 비준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지난달 체결된 조약이 자, 그들이 이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합법화하고 우리의 주권 약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또한 정부는 국교 정상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사이 국교 정상화가 미국, 일본과 제휴하여 반공 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즉 반공,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굴욕적 외교다. 자, 우리가 굴욕적 외교라고 했던 거는 뭐냐? 바로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하고 공식화했던 한일 기본조약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1965년에 나왔던 뭐 한일 기본조약 아니면은 우리가 한일 공동성명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요 사이 시기라고 그랬어요. 연도 사이, 60년과 65년 사이인데 닉슨 독트린 1969, 태난만 사건 1989, 그다음에 5.16 군사정변 1961, 일본과 타이완 국교 수립은 1952, 타이완과 국교 수립인 거니까 이건 일화평화조약이죠. 베트남과 사회주의 공화국이 성립,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성립 1976이에요. 정답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게 답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은 3번인데 자, 또 여기서 여러분 베트남이 안 나와요? 베트남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쵸? 베트남을 버리면 안 돼요. 베트남에서 버리는 건 어떤 거냐면 응우왕조, 딘왕조, 레왕조나 떠이선왕조 같은 거 있죠? 아니 베트남의 남북조시대 같은 거, 베트남도 남북조가 있어요. 그런 정도가 빠지는 거지 현대 왔을 때 베트남은 월남전 등등 중요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아두세요. 연도 알아두시고 이 문제 무슨 문제예요? 연도 문제예요. 그래서 연도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동아시아가 쉬워지든 어려워지든 간에 나오는 건 자꾸 나오니까 여기는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사와 연계성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20번은요. 자, 이게 가인물 누구예요? 요건 지금 현대화 노선 재창했다. 이건 바로 덩샤오핑이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정답이 남순 강화를 통한 개혁인 거니까 정답은 5번 쉽게 나오고 하병법 북한 중공산당 창당 공산당 창당은 천두슈, 도이머 정책은 베트남, 자, 민진당 후보로 총통 당선은 타이완의 천수이 변인데, 자, 이 문제는 항상 덩샤오핑이 나오는데, 아직 고3 현역의 경우, 현대파트를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건 늘 나오는 문제예요. 현대파트에서. 자, 이렇게 지금 동아시를 봤고요. 그 다음은 세계사예요. 세계사는 여러분, 자, 제가 총평 한번 들어갈 텐데, 자, 먼저 세계사. 자, 이번 세계사 시험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먼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번 시험은 고3들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3 현역이라면 어려울 수 있어요. 몇 개가 어려웠어요. 지금 바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제발 이번에 이란 나왔잖아. 이란. 뭐 나왔어? 이란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국사를 가국사 빠진대. 그걸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여기도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버리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쌤이 이 얘기를 사실 개념 완성 할 때부터 했거든요. 다른 선생님이 어떤 학생들은 가국사 안 나오는데 다 빠진대 막 이랬지만 쟤는 끝까지 말했고 개념책에 다 가르쳤어요.
근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쌤이 잘 가르치고 점수를 잘 내는 건 이유가 있다니까. 그냥 시키는 거 해, 제발. 왜 다른 걸 해가지고, 왜 저거 점수가 안 나오고 그래요. 답답해. 자, 일단 저 고난도 문제만 볼 거예요. 자, 10번 문제는 이번 세계사 시험이 평이했던 거에 비해선 좀 어려웠고요. 특히 요즘 프랑스 혁명 순서를 자세하게 묻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춘 문제라서 학평 문제지만 되게 잘 나온 문제예요. 자, 가. 왕의 편지가 의회에서 발표가 됐는데, 자, 의원 여러분이 승인해달라고 보내준 헌법을 내가 살펴봤고, 왕이 살펴봤대요. 인민들이 군주정도 유지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헌법에 입각한 입헌 군주정을 내가, 루이 16세인 내가 인정할게요라고 했어요. 자, 입헌 군주정을 인정하는 이 헌법은 바로 뭐냐면, 바로 입법의회가 등장하는 그 입법의회 헌법이에요. 입헌 군주정 헌법. 이거는 1800, 1700. 1791년에 입법의회가 만든 그 입헌 군주정 헌법이 나오는 시기 모습이고, 입헌 군주제가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비상위원회가 나왔는데 곧 선출된 국민공회의원들 그랬어요. 자, 국민공회의원들이 나온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드디어 뭔가 국민공회, 자, 국민공회 즉 공화정이 나오는 거죠, 그죠? 국민공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기까지는 군주가 있는데 지금은 공화정이잖아요. 뭔가 글씨가 점점 마음에 안 들고 있어요. 자, 국민공회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공회면은 이게 공화정이니까 왕이 없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왕이 없는 왕권 정지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왕권 정지가 왜 나오냐면은 혁명 전쟁하면서 전쟁 때문에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혁명 전쟁 상황 속에서 파리 민중들이 너무 전쟁 시기가 살기 어렵다면서 이들이 왕궁을 습격을 해가지고 왕을 끌어와서 왕권을 정지를 시키니까 그래서 왕권이 끝나고 국민공회 공화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답 3번인데 쌤이 지금 요거를 찍는 시점이 문제 받고 바로 하는 거라 아직 답에 뾰로롱 못 매겼어. 답은 3번이야. 여튼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프랑스 혁명 과정들이 나와 있고요. 요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은 완전 대박 순서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프랑스 혁명의 순서 엄청 중요해요. 자, 자료 분석도 엄청 중요하고요. 쌤 모의고사에 쌤 파이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 이거 15번. 이거 이란 문제잖아. 이란. 선생님이 그랬지. 이거 쌤 모의고사 1회하고 2회 풀어봐. 뭐랑 뭐? 1회하고 2회 풀어보라고. 거기에 나와요. 보고 맞출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란이요.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으면 원래 이 지역에서는 옛날에 티무르나 사파비 왕조가 있었고 사파비 왕조가 오늘날에는 이란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 많이 지도로도 봤었고 개념 완성 책에서 많이 봤던 건데 여기가 친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란이고요. 이란에 대해서 우리 하나 배웠어. 하나. 뭐 배웠지? 딱쌤 이것만 알려줬잖아. 아, 이란은 담배 불매운동이 있었어. 했고, 만약 심화가 알고 싶은 친구들은 이란에서도 입헌혁명 했었어. 입헌혁명. 입헌군주제 하려고 했었어. 그거 알려줬지? 그거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안에서만 나와요. 너무 깊이 안 낸다고. 그러니까 쌤이 알려준 것만 외우면 돼요. 알았죠? 자, 답은 3번. 넘어가고요. 18번. 요것도 문제가 연도 문제였어. 근데 이거는 연도를 안 외우는 친구도 있단 말이지. 자, 쌤의 세계 특강이나 쌤 파이널 모의고사. 특히 세계 특강에 보시면 연도가 엄청 촘촘하게 돼 있고요. 연표 자료가 있고 연표를 연습할 수 있을 만큼 암기가 되게 잘 되도록 짜놓은 암기 마스터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에 정말 내가 연도를 몰라서 공부가 안 된다. 점수가 잘안 오른다고 하시면 암기 마스터를 보면 되니까 세계 특강 교재를 사면 돼요. 어떤 거? 세계 특강. 거기 연표 다 있어. 자, 보세요. 닉슨 독트린 언제야? 1969년. 미중 수교 1979년. 고르바초프 1985년. 자, 독립국가연합은 CISG 1991년. 유럽연합은 1993년. EU가 나온 게 이때잖아요. WTO. 이거는 WTO는 1995년이죠? 정답은 여기예요. 자, 지금 폴란드의 바웬사가 언제 대통령 됐지? 이것도 나온다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학평에 나온 정도면 이건 수능은 충분히 가능하게 나올 충분히 가능해요. 나오는 게.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 이거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쌤 책에 다 정리 다 돼 있어.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쭉 풀어 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 자, 동아시아사 세계에서 어떻다?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다. 그렇지만 고3의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됐었고 그런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늘 나오는 연도 문제, 항상 나오는 건데 내가 아직 이걸 공부를 안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나오는 거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자료 분석을 좀 심하게 묻는 문제가 있어. 프랑스의 혁명은 좀 더 깊이 사건 순서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에서는 아까 방금 요 나라 좀 찾기 어려웠을 거야. 자,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의 배경 지식이 많은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학습 폭을 늘려주시고 쌤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는 지식만 머릿속에 차곡차곡 집어넣어도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수고 많았고요. 우리 수능에서는 만점 받도록 합시다. 화이팅!